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 우리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모든 것들이 모두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다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순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의 순환 변화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연구해서 각자 나름의 여러 종교 이론과 의식들을 제시합니다. 대표적인 것 불교의 윤회사상이죠.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듯이 인간들도 각자의 업보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더 나은 존재로 환생하기 위해서 업보를 쌓는 일에 매진하고 현재 자신의 처지는 지난 생의 업보의 결과이므로 감수합니다. 또한 신들을 잘 섬겨서 현생에서 사고도 면하고 행운을 누리겠다는 것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들입니다. 이런 종교에서는 인간들은 철저한 수동적인 존재, 신들의 노예일 뿐입니다. 누구도 보지 못한 세상의 끝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특징들을 상고해 보면서 그 종교들은 눈으로 보는 세상과 인간들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죽은 조상신들을 잘 모시는 규정이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조상들은 현재 있는 나를 있게 한 그러한 존재들로서 지금은 죽었으니까 영입니다. 그 영들을 잘 섬겨야지 내가 복을 받고. 예. 그래서 묘지도 옮기고 별의별 짓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 어디에도 단 한마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가 된 이유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존재들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다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 군데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예, 우리를 지으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태양과 별, 달 이러한 것들도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그런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엄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주시고 그것을 탕진하고 낭비하는 일을 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복을 향유케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침내는 완성하십니다. 세상은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네. 이때 우리 인간들은 수동적인 존재, 그런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 하나님과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엄청난 칭호를 얻었고 예수님의 고별설교에서도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핵심 관건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원칙과 그 경륜을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나는 자연히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게 되고 그 결과 내 삶은 에이레네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전도봉사 헌금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맡은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행하는 사람. 예.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나의 양식. 예.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아람함 발락의 부탁을 받은 당대 최고의 무당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야곱을 해야 할 점술도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도 없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파괴할 점술이나 복술이 이 땅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 저주 그딴 거. 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녀들의 특징은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고 그 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가, 그것만 점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그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 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돈이 기준입니다. 돈. 네. 그런데 되돌아보면은요, 예, 온 국민이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을 모은 나라는, 예,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 위기가, 예, 우리나라의 자립, 책임감, 그러한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앞장에 누가 서 있어야 합니까? 우리들이 서 있어야 합니다. 뭐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잘 이끌고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예. 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털끝 하나를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곧 복 있는 사람 아쉐르입니다.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고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 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예, 이 땅에서는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생각하죠? 예.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휴지 조각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곧 이 땅에서, 지금 현재에도 곧 중요한 것이 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임할 그 경고의 말씀들을 쭉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문이 하나, 커다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란 마지막 심판이 끝난 다음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저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늘의 열린 문은 어떤 것일까? 열린 문은 헬라어로 뒤라 에네오그멘이라고 하는데 뒤라 에네오그메네. 예.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모두 다 비밀방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죠? 모두 다. 좀 소중하다 싶으면 전부 금고 안에 놓고 특정한 사람만 살짝 꺼내서 자기만 누리려고 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예. 우리들이 왜 무당한테 복채를 줍니까? 예. 무당은 그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해 갖고 그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나 좀 가르쳐다오 그것입니다. 예. 어느 종교에서나 종교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새신자 교육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엘리트들은 그 종교에서 행하는 종교 행위를 특별히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그 신과 가까운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 엘리트들을 잘 섬기면은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막 섬깁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 섬기는데 땡!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요. 예. 성경은 있죠? 예.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다 가르쳐 준 책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면은 중요할수록 모두 다 갖게 하셨습니다. 공기나 물. 예. 물도 사 먹지만 있죠. 아, 그런 거 하시면 물. 예.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공짜로 나눠 주셨습니다. 하늘 문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야곱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하늘 문을 열어 달라고 조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활짝 다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는 존재의 삶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닫아 놓습니까? 다 열려 있죠. 하늘 문을 가장 처음 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야곱이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놈. 너무나 두렵고 공고하였지만 피곤한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깜짝 놀라 깬 야곱이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원을 합니다. 베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또 베델이라고 지어진 거기 가서 또 열어달라고? 아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열린 문들입니다. 네. 당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잘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문을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 가면은 잘못된 길을 막습니다. 더 좋은 길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 가르침을 명심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문들이 활짝 열려 있는 것들을 저절로 보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더하리라. 하나님 나라. 전도봉사 헌금 또 얘기하는데 그건 다 목사들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의. 그래서 불의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것을 행한다. 나쁜 일들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알려주십니다. 무슨 특별한 비밀이냐, 자신들의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에게 놀아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이거 열심히 읽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 그 방에 들어가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가 있는데 그 하늘문은 직통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중간 누구를 거쳐 만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목사나 특정 사람을 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무당 종교로 전락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기도하는 거 있죠. 뭐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기가 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걔가 원하는 거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울면 됩니다. 엄마가 달려와서 살펴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공급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또 하여간 그 아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다 해줍니다. 초신자들,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아니요. 초신자들의 기도발이 제일 셉니다. 아기들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The blessings for the beginners라고 합니다. 오늘 영어가 좀 되죠? The blessings, 복, 하나님의 복들. 누구를 위한? For the beginners, 시작하는 사람들. 예. 그러므로 무조건 아기들은 뭐야? 지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죠? 처음 있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원하시는 것들. 그 놀라운 그 응답들을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40, 50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뭐를 달라고 하면은 줘요, 안 줘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대로 원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달라고 그래요? 아니죠.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를 개조해가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늘 보좌를 움직여라, 그래갖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떼쟁이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소리 높여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땡.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생명과 자원들이 그렇게 탕진되는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대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형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한 묘사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거론된 보석들과 무지개들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어미와 영광과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24개의 보좌들이 둘러있는데 그 보좌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습니다. 24장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대표하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대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옷을 입고 왕관을 쓴 것은 장차 마지막 심판을 이겨낸 우리 모든 의인들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단들은 있죠. 모호한 것을 갖다가 전부 자기네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런 하늘 그 궁전의 모습을 갖다가 치장을 그렇게 해 놓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네들이 24장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교주는 예, 살아있는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래서 지가 대단한 것인 양 일부러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죠. 예. 막 이렇게 냈죠. 예. 전부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임을 과시하는 것. 그냥 얘기해도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등불이 일곱이 있는데 그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들입니다. 일곱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완전하다는 것. 등불의 역할은 뭐예요? 어두움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완전한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덧입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라고요? 나는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맨날 각종 사고와 환난이 끊이질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 주위에 각종 사고와 환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예, 다른 사람보다는 내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말씀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의 완성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장. 그때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청동거울.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화해 볼 것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알게 된다. 완성입니다. 완성.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생활에 대한 보상이 절대로 아니고 그거는 무릉도원 극락,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생에 대한 얘기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나의 바람을 극대화시킨 거 완성,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문제를 예, 겪고 있습니다. 제일 첫 문제는 지쳤다는 거. 아무리 으쌰으쌰 해도 으쌰가 안 되는데 어떡해요? 예. 그런데 그런 나를 보고 더 하라고 그러면은 냅둬요. 그러겠죠. 예, 힘내세요. 아유, 힘 빠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하죠. 여러분,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절한 그리움이 있죠. 애 끓는 그리움. 옛날 연애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네. 근데 이제 지나면서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쪽으로 그동안에 저기 집사람이랑 연애 시절에는 애 끓는 그리움이 있었잖아요. 대판 싸우고 내려가는 중이라서 예, 끝났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애절한 그리움이 막 용솟음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 체험이 제 생애 최고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토록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움은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만이 그리움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뭐, 지금 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밥 세 끼 먹으면 됐습니다. 그죠? 지금 한일, 뭐, 경제보복. 그렇다고 우리 쌀독에 쌀 떨어져요? 역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IMF 때 전 국민이 금 모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금을 모은 나라는 5000년 역사 이래로 전 세계를 통틀어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너 최고니까 너 최고가 돼. 그동안에 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과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오케이.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는 내 방법이 하나님 뜻과 반하지 않는가? 오케이. 그리고는 묵묵하게 해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룬다는 게 뭐예요? 완성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묵묵히 갈 뿐입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있고 그 주변을 둘러싼 24 장로들의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들 주위에는 낯선 생물들이 넷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 생물들의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눈 나오잖아요. 눈. 네, 아이. 아이의 목적은 보호와 인도와 감시입니다. 이 생소한 생물들은 무엇인가? 그 생물들에 대한 첫 기록은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무슨 대단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이단들은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처음 듣는 사람들은 신기하니까 거기에 꼴가닥 넘어가고 이들은 뭐냐 그러면 그룹들입니다. 그룹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들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얼굴 모양은 하나님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피조물들을 나타냅니다. 사자는 가장 강한 동물, 독수리는 가장 강한 날짐승, 소는 가장 유용한 짐승, 인간은 만물의 영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서는 천사 숭배라는 개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벌벌 떨어야 될까요? 이리 오너라 그래야 될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코치가 중요해요? 선수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교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교인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하늘의 보좌를 둘러싼 그룹들이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이는 히브리어의 최상급 표현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예요? 두 번째로 거룩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누구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예. 나보다 힘센 사람, 예. 존경은 하되, 아니,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에요. 나보다 높은, 저는 뭐냐 그러면 섬길 대상이 아니라 존경할 대상. 저는 존경받을 만하게 해야죠.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왜요? 열심히 가르쳐야죠. 하늘의 보좌를 둘러싼 24장로들이 노래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은 것을 받은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경배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이 예배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 땅에서부터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심화시키는 것. 예. 그래서 목사로서의 저의 셀프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연히 천국에 가게 돼 있고 사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 죽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마지막 복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곧 예배입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처럼 이 소중한 것이 얼마나 네, 중요한 것인가. 이 소중한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한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돌리고 네,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곱 교회에 하신 경고의 말씀을 채 읽기도 전에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에 큰 소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시며 그 어떤 소망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일도 유혹도 만난도 다 능히 이기고 한 걸음으로 주께 달려가 모두 다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